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1194쪽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 에스겔 28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삼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 경륜 여섯 번째 시간으로 열방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저희가 그 커네티컷에 있는 흑인 교회를 빌려 쓰시는 히스패닉 교회에서 구속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이신 그 교회와 또 거기서 빌려 쓰시는 교회에 두 성도님들 다 참석하시고 목사님들도 참석하셔가지고요. 또 우리 저희 성도님들도 거의 한 25분 정도 이렇게 같이 가셔가지고 약 10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뜨거운 은혜 가운데 구속사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저희가 미주 지역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세미나를 시작했는데요. 이런 세미나가 앞으로 더욱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역시 구속사의 말씀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뭐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족보. 그런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책도 많이 팔리고 이렇게 은혜를 나눠서 올해 안에 한번더 하자라고 그두 분의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이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에스겔서의 구속 경륜 여섯 번째 시간에서 열방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25장부터 32장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후에 그 주변의 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급된 나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시돈, 두로, 그리고 애굽 이런 나라들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시돈, 두로, 애굽. 근데 특별히 왜이 나라들을 선택해서 딱 집으셔가지고 이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행동 예언을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 행동 예언이 뭐냐면 지금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이 나라들의 사신들이 유다 왕을 만나러 온대요. 그럼 그 사신들이 유다 왕을 만나러 올때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신들의 손에도 멍에 줄을 묶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이 나라들, 이 암몬, 모압, 에돔, 두로, 시돈 이 나라들이 유다에게 왜 오냐면요. 바벨론이 지금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들이 남유다 시드기야 왕을 꼬셔가지고 우리 서로 연합해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자.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은 야, 우리 바벨론 힘을 합해서 바벨론과 싸워서 맞서자, 항복할 필요 없다. 이걸 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행동 예언을 해서 이 나라들도 다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들과 플러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은 왜 거기? 애굽은 멸망받을 나라이지만. 지금 애굽의 사신이 유다로 오진 않았죠. 왜냐하면요, 애굽은 강대국이니까 이 작은 나라들이 다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 연합해가지고 애굽한테 가서 큰형님 애굽 우리 도와주셔서 바벨론과 싸울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과 맞설 만한 강대국은 애굽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겠다. 왜? 지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벨론도 좋은 나라는 아니죠. 이방 나라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바벨론 들어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앞에 다 굴복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내용이 여기 예레미야 2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바벨론한테 준다. 거기에 다 붙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럼 이런 말씀, 이 이방 나라들을,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너희가 선택해라. 난 지금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혹은 멸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너희 앞에 뒀으니까 선택은 너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 시점에 생명의 길은 무엇이고 멸망의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이란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번 저희가 그 입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게 우리 인간 생각으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선한 길이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납득이 되실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애굽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 지금 애굽 의지하려고 다 계획하고 있는데 애굽은 상한 갈대 같대요.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아서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갈 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힘을 거기다 싣잖아요. 근데 상한 갈대 지팡이라서 부러진대요. 손만 찔린대. 거기다 의지하면. 그게 에스겔 29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러져서 너 허리로 흔들리게 하고 어깨를 찢고 손만 찔린다는 것이죠. 애굽 의지하면.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랬는데 그 외에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다 선지자죠. 예를 들면 다 목사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 걱정 말라. 우리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항복할 필요 없다. 애굽의 도움을 얻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짓 예언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한 분, 어떤 한 목사님, 예를 들자면 이쪽에는 한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항복할 필요 없다? 여기는 항복하라. 그럼 누구 말을 믿겠어요?
이 수십 명을 믿겠죠. 다 똑같은 선지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 준 적 없다.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포하는 것,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예레미야 27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7절 끝부분 읽어보시면은요,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다수였고요, 참 선지자는 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은 신흥 왕국이에요. 지금 막 떠오르는 왕국입니다. 예전엔 바벨론이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막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수르나 애굽 같은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계속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럼 인간 생각으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 당연히 애굽 편에 붙으면 이기지. 애굽은 지금 수천 년 동안 강대국이었는데. 우리 인간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의 논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높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의 길일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어떻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전혀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시고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보면서 그게 부러웠던 겁니다. 그게 탐난 거예요. 너무 보기에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두로라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두로.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기록이 있는 게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에 대해서는 29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이 다 애굽에 대해, 애굽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최고 강대국이었죠. 그 다음에 두로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작은 도시국가였지만 엄청 부한 나라였어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닷가에 있어서 또 선박 그 기술이 좋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이 많으니까 무역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솔로몬 성전 질 때 백향목이 다 두로에서 왔잖아요. 두로의 왕 히람하고 솔로몬하고 이렇게 저 화친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그 백향목을 다 갖다가 수입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였지만 엄청 부자였어요. 화려한 나라였죠. 남유다 백성들이 보고 너무 부러워했던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돈 많은 부자 나라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 보셨죠? 두로가 어떻게 생각했대요? 나는 신이다. 난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난 걱정 없다. 근데 결국 두로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이 두로 왕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과거에는
온전하고 지혜가 대단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각종 화려한 보석같이 화려했다라는 거죠. 두로가, 두로의 왕이 너에게는 완전한 인이 있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두로 왕, 이방 왕이에요 지금. 근데 그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 애굽에 대해서도요, 애굽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애굽을 아수르라는 나라와 비교를 하셨어요. 에스겔 31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수르가, 그 애굽은 남쪽이지만 이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제일 강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딱 등장해서 아수르를 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수르가 최고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수르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수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수르를 뭘로 비교하셨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로 비교를 합니다. 아수르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같이 크고 높고 대단했는데 교만해져서 결국은 쓰러지지 않았냐, 애굽 너도 똑같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 31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그 아수르와 애굽을 비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했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백향목이 아수르 왕같이 크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던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 시기 질투했대요. 아수르 왕 보고. 와, 너무 멋지니까. 근데 애굽도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만큼 화려하고 영화롭고 능력 있고 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다 부러운 거죠. 와, 너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이런 나라들, 두로나 애굽 이런 나라들이 뭐래요? 이런 나라를 따라가면,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대요? 멸망한다, 죽는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이 이방 나라들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에덴 동산 안에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나무가 아수르라고 또 애굽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인데 먹으면 왜 죽어요? 그 따라하면 왜 죽습니까? 그 뭐예요? 그것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죽는 나무 하나 있었죠. 뭐 선악과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이 열방의 이 왕국들이 선악과나 마찬가지다. 저희가 배웠죠. 선악과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이 3장 6절과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비교해 보시면 선악과가 결국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악과를 봤을 때 본 세 가지가 세상에 있는 세 가지하고 똑같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세 가지가 뭐였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선악과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이런 애굽이나 두로 이런 나라들이 바로 선악과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하고 부러워하고 흉내내면 결국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로를 보고 애굽을 보고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또 그들을 의지했죠. 바벨론이 왔을 때 애굽을 의지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추방된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도 애굽이나 두로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방, 이방 나라들의 공통점이 다 보면 뭐가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몫을 보면 세 가지가 있었죠. 교만과 음란과 우상숭배. 결국은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이 열방 나라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보시면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방 나라들도 교만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뜻은 뭐냐? 남유다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에스겔 31장 10절에서도 보시면 애굽도 결국 교만해서 멸망할 것이다. 두로도 교만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도 똑같죠. 교만과 음란과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두로나 애굽 같은 나라 보고 그 세상 사람들 보면서 목에 힘주고 딱 다니는 게 부러웠나 봐요. 똑같이 하고 싶었어. 결국 그러다가 넘어진 거죠. 자, 다 같이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만한 마음 그랬는데요, 그 거만한 마음이란 표현을 보시면 교만한 영이란 뜻입니다. 교만한 영.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만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영. 그리고 거짓 영. 여러 가지 영들이 있어요. 그 세상의 영들입니다. 남유다가 그걸 다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의 부귀 영화를 탐냈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시면 세상과 친구가 되면, 벗됨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간음죄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과 벗대는 것이 간음죄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나라들과 더 친해져서 간음죄를 진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바벨론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서 계속 평생 바벨론만 붙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멸망시키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럼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게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이방 나라들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서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도 결국 거기에 넘어갔어요. 뱀이 그랬죠.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된다. 거기에 넘어가서 타락했습니다.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와 비교해 보시면요, 비슷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뱀이 선악과 먹으라라고 꼬셨죠.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이 애굽을 의지하라라고 꼬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계시록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라, 숭배하라라고 꼬셨습니다.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뱀은 뭐예요? 뱀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있죠? 땅은 종교적 세력입니다. 종교 세력. 예수님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는 정치적 세력이에요. 열국, 나라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시면 그 음녀가 앉아있는 그 바다가 바로 열국이다. 이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선지자, 종교적 세력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바다, 정치 세력에 올라오는 짐승 같은 존재를 숭배하라고 다 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같이 일한다는 거죠. 뱀하고 선악과가 같이 일한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이 있어요. 거짓 영이고 저희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랬죠? 거짓 영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임금들을 다 속여가지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싸우게 다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 거짓 영이 다 넘어가서요 이 세상 나라의 임금들이 마지막 대전쟁을 싸운다는 것이죠. 또 요한 1서 4장 6절에 보시면 요한 1서 4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거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리라 그랬죠. 봐서 보세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대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진리의 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 미혹의 영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도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미혹해 하는 영이. 또 로마서 11장 8절에 이 미혹해 하는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혼미한 심령을 갖게 된대요. 혼미한 심령. 마음이 그냥 혼미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마지막 때의 더러운 영들, 거짓 영들, 세상의 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받아서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구약의 9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렇죠?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결국 저희도 이런 신, 이런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즐겁고 눈에 보이는 대로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만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백성들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 배후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이런 악한 영들에게부터 보호를 받고 분별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위험한 영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죠?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저갱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풀무에 연기가 올라와요.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교만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연기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요. 교만한 것처럼 올라갑니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연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교만의 영이래요. 근데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해를 어둡게 하고, 공기도 어둡게 하고, 황충이 거기서 나옵니다. 해는 시편 84편 11편 11절 보시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만의 영은 어떻게 해요? 해를 어둡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만의 영을 받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교만한데 말씀이 왜 필요해? 내가 최고인데요. 그렇죠?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교만의 영이에요. 공기는 우리 호흡과 상관이 있죠. 영적 호흡이 뭐죠? 기도. 예. 우리의 영적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교만의 영은 기도를 안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왜 기도합니까? 내가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 황충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 때 모든 나무나 푸른 것이나 곡식을 다 먹어서 없어졌죠. 여기서 우리 곡식과 열매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영은 뭐냐면요, 과거에 열심히 해서 신앙의 열매가 아무리 많았어도 교만의 영이 오면 그 열매가 다 황충이, 메뚜기가 갉아먹어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의 영이 임하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신앙의 열매까지도 다 갉아먹어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때 계시록 9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인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이런 영, 거짓 영과 교만의 영과 이런 영의 역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저희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지막 때 이런 교만의 영과 거짓 영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보호를 받아서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희의 발걸음을 이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이때의 주변의 이 세상의 이방 나라들에는 많은 세상의 영과 거짓 영과 음란의 영과 교만의 영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쳐주시고 가슴에 인을 쳐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직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분별령을 받고 진리의 영 안에 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권석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인침을 받은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위에 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귀한 헌물을 바칠 때에 감사와 겸손한 마음과 또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바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헌물을 받으실 때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시며 하늘 문을 여사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는 복된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